that you love me and so. 아 이뻐야. 아 반갑고. 어 차 샀다며. 어 넌 선수 샀다며. 혹시 휘파할 생각 없어? 뭔 개소리야. 너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차 한 대 값 지금 박아놓다며 하겠냐고. 걱정돼서 그래 너가. 너가 운전하다 다칠까봐. 휘파하면 뭐가 좋은데? 운전하다 다치지 않잖아. 휘파하다가 네 통장이 지금 중상이잖아. 내 통장 괜찮아. 아, 괜찮아. 중환자실에 있었어. 맨날 중환자실이지랄. 야 너 엊그제 정도에 봄수한테 연락 안 왔어? 나 봄수한테 연락 안 와. 개뜬금없이 양고기 먹고 싶다 그러던데. 근데 봄수는 나한테 연락 안 해. 나랑 손절 쳤나? 개소리야. 네가 밖을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. 봄수 개색. 봄수도 피파 시켜야지. 그건 좀 너무하다.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애를 파산시키려고 피파의 길에 들고. 아니지. 애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대. 그럼 언제 도망갈지 모르잖아. 사회라는 그 인질을 잡으면은 쉴 수가 없어. 너 지금 인질 잡고 그러면 박수 가는 거네? 그렇지. 내가 방송을 켜고 싶지 않아도 피파 지른 걸 보면 방송을 켜야 돼. 줄이네. 나 요즘 좀 고민이야. 차 팔지? 개 소리야 씨발. 아니 이제 차 산지 한 달도 안 됐어 미친놈아. 아님 말고. 아님 말고 이래버리네. 아 근데 좋긴 하더라. 차 좋긴 한데 나 15분 타봤어. 왜 산 거야? 아빠가 2000km 찰 때까지는 그걸 길들여야 된대. 그래서 갖고 갔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타길래 그냥 내비뒀지. 아버님이 타고 싶었던 걸걸? 그럴걸? 맞을걸? 그냥 타고 다니면서 길들이면 돼. 그 급정거 하면 안 되고 그 뭐야 빵 하면 안 된다고. 빵 하는 거 뭐라 그러지? 아 진짜 설명이 너무 저급해가지고 잠깐만. 아니 그 있잖아! 아 타는 거 기억이 안 나! 런치 얘기하는 건가? 출발, 프락세, 뭐 이런 거 갑자기 악세 받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부항하니까 알아들었잖아! 아니 나는 런치 컨트롤인 줄 알았지. 알아들었으면 됐지 뭐. 그거 스포츠카가 할 수 있는 거니까. 아 난 스포츠카는 타본 적 없을게. 가자, 내가 길들여줄게. 아 개소리니 니가 왜 길들여주냐고 내 차인데. 위험하니까. 아 근데 두 명밖에 못 타잖아. 산 목적이 있어가지고 두 명 이상 타실 수도 있어. 뭘 결혼해야. 남편 하나 애 하나? 야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니가 먼저 가. 얘기할래? 그럼 뭘로 얘기할래? 먼저 결혼한 사람한테 축의금 200만 원 주기. 오케이? 오케이 콜? 적됐다. 나 소개 좀. 기다려봐 내가 소개해줄게. 우리 맥락 어때? 아이 자식아. 난 나보다 어깨 좁은 남자는 취급하지 않아. 내 요즘 헬스 다니고 있어. 조금만 기다려. 얼마 다녔어? 이제 약 3주. 헬스 가지고 턱도 없지. 3주는 안 돼? 3년이면 200 해줄만 하지. 그럼 내가 먼저 가야 되는걸? 먼저 가. 난 좀 천천히 갈 생각이야. 나는 지금 이렇게 피파도 하고 즐기고 싶어. 근데 이러면 이제 미련 없는 내가 먼저 가. 간절해지면 간절한 애보다 지금 미련 없는 애가 더 먼저 가. 난 안 돼. 난 진짜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. 근데 나 어쩔 수 없어. 나는 가정을 깰 수밖에 없는 남자야. 그게 무슨 말이니? 가정 파탄자라. 나랑 결혼하려면 나를 진짜 먹여 살릴 정도로 돈이 많아야 돼. 와우 욕심이 많은걸. 생각보다 지금 잘 벌기 쉽지 않은데. 무슨 소리야. 나 요즘 유튜브 조회수 봤어? 야 큰일 났어 그냥. 너랑 지금 일본 한번 다시 가야 되게 생겼어. 개소리야 씨. 아니 뭐 잘 나오네. 그래서 그 위치 굉장히 내려가는데. 아이 광고라서 이게 안 나오는 것들이었네. 아니 요즘 평균이 5만 나와. 근데 구독자 높잖아. 대신 좋잖아. 구독자 좋은데 조회수 낮으면 또 그거대로 또 서운해. 나는 진짜 개천천히 오르는데. 나 요즘 아니. 고민이야. 옛날만큼 내가 그렇게 막 재밌는 것 같지 않단 말이야. 얼굴 까고 살짝 말을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개노잼 됐어. 그래 나랑 일본이나 가자. 개소리냐고 이씨. 이미 갔다 왔어 얼마 전에. 엄마랑 갔다 왔어. 만약에 간다 치자. 계획 누가 짤 건데? 또 내가 짤 거 아니야. 가서 아니,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 표도 내가 끊어야 돼. 어디 갈 건지도 내가 끊어야 돼. 숙소도 내가 끊어야 돼. 아니 그거 우리 엄마가 끊으면 돼. 왜 어머니가 그걸 왜 끊어주시냐. 어머니는 안 가잖아. 우리 엄마 그런 거 좋아해. 아니 근데 저번에 애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느꼈는데 너 말은 잘 들어. 아 그치. 아 이 얘기 해도 되나?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디스코드 한번 쳐볼래? 아니 그 은별이랑 저기 했던 얘기. 아 해도 돼. 마지막 날에 우리 이제 다 나와야 되는데 나랑 동생은 이미 호텔 앞에 나와 있고 그 근처에 있는 푸린이랑 걔네들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너네도 좀 늦었다? 근데 걔네는 완전 깜깜 무소식인 거야. 우리 다 모였는데.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이미 출발을 했다는 거야. 공항으로. 거기 살짝 화가
났었거든. 알았다, 그 얘기를 다음부터는 해줘라.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눈치를 푸린이가 보는 거야. 그래서 푸린이가 옆에서 뭐야? 우리는 공항에 무조건 너를 따라갈 거야. 사고는 걔네가 치고서 눈치는 얘랑 맥마가 보는 거야. 사실 뭐라고 할 수만 없는 게 나도 좀 제멋대로인 부분이 있어가지고. 아니, 그냥 다 같이 여행 가서 그냥 다 따로따로 놀았지 뭐. 아무튼 요즘 노잼된 것 같아서 좀 그랬어. 일본 말고 딴 곳 갈까? 개소리를 자꾸! 아니, 그런 거 유튜브 조회수 높지 않을까? 친놈이. 아니 방송을 조금 줄이고 차라리 좀 녹화를 좀 따올까 지금 고민 중이었어. 그래 녹화 따자. 아! 뭐 그 말 아니야? 아! 개소리야! 너 어렵네 말이. 야 너 요즘 들어봤어? 순 1위 말 알아? 순 1위 말이 뭔데? 순 이터널 리턴 언어라고. 어 여험 남험 이러던. 여험 남험이 뭔데? 여자 실험체 남자 실험체. 아 여성 실험체 남성 여험 남. 야동. 야동 좀 맵네 거기. 아니 근데 이거 트위치에 자리 잡은 게 진우도 쓸 정도면은 뭐. 근데 조금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되긴 하겠지. 야동 찔끔찔끔 빼먹으면서 여험 하고 싶네 그러면은 이제 발음에도 주의해줘. 어 발음을 좀 주의해야겠다. 난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근데 살짝 왼팔이 보고 싶다. 너 되게 저급한 거 좋아하는구나. 우리 왼팔이가 내가 봤던 애들 중에서 가장 저급하거든.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어요. 막 그런 거 있잖아.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요 이런 말. 이런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. 저급한 남자가 인기가 많습니다. 아 왼팔이 인기 많아? 그러면 말을 저급하게 해야 한다. 아니 근데 그것도 그 선을 넘나들 수 있는 그 유머러스함이 있어야 돼. 왼팔이라 가능한 거지? 왼팔은 그냥 웃겨. 실제로 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웃겨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 부러운 재능이다 진짜. 되게 방송인으로서 퍼펙트한데 방송을 안 해. 아니야 걔네 방송에서는 저급한 말을 안 해. 걔는 어린애들 보는 방송이라 자신의 말을 한 95% 정도 봉인하고. 아 나 이제 요즘 있지. 그 느낌 알 것 같아. 무슨 느낌인지. 요즘 조금 줄이고 있거든.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니. 나도 요즘 굉장히 신사적으로 변했어. 그러니까 우리 조금 나이 들고 나니까 이제 내 얼굴 보면서 살짝 이제 그런 얘기하기가 어렵다 할까? 그러니까. 이제 얼굴 안 까고 있을 때는 이제 거리낄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뱉었거든? 근데 그럼 얼굴 보고서는 이제 얘기하려니까 조금 어렵네? 근데 너희 니가 언제 근데 신사... 나 굉장히 신사 나오는데? 나 말 되게 이쁘게 요즘. 아 진짜? 그래 아 근데 조금 조금 근데 좀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?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. 내가 그 연애고사 하는 거 있거든? 너도 한번 해볼래? 아 나 연애고사 이런 것도 전문가야 이쁘야. 나 진짜 내가 살면서 내가 못 보신 여성분들이 없어요. 애인이 갑자기 울면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 물으면 되는 거야? 울고 있는 애인은 말없이 안아준다. 차분하게 이유를 물어보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. 울지 말라며 양말을 벗어 닦아준다. 따라운다.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? 보통 나는 내 할 일 하지. 왜 갑자기 옆에서 우는데? 아니 왜 갑자기 왜 울어 그러니까.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? 갑자기 너랑 만났는데 갑자기 막 후행하고 울어.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? 그럼... 아니 문제를 어떻게 고쳐. 정신과를 가야지 그러면은. 아니 신사람에 미친놈아. 진짜 병원까지 같이 가줄 수 있지. 병원을 왜 가냐고. 요즘 신경이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그러면 너는 지금 한번 그냥 말없이 눈물 한번 흘렸다고 지금 언덕 위에 하얀 집에 넣어버리겠다는 뜻이니? 아니 물어는 보겠지. 왜 갑자기 이렇게 우는지. 근데 뭐 아무 이유가 없이 요즘 눈물이 난대. 어딘가 고장난 거잖아. 상담을 받아야겠지.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네 여자친구가 너랑 데이트하고 있어. 근데 갑자기 용문신한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. 어우. 어깨 빡빡 치고서는 아씨 이 아저씨 뭐야 아 진짜 재수없어. 그래. 그럼 내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. 첫 번째는 일단 여자친구랑 모르는 척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인연이 하면서 여자친구 딱 이 땀 때려줘가지고 제가 혼내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러고 이래야 되는 게 왜냐면 나한테 맞는 게 용문신 사람한테 맞는 것보다 나. 아 신사적인 게 이제 내가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거는. 내가 연기를 해야 돼 이거는. 이게 진짜 서에 탄 거야 이게. 나한테 맞으면 조금 아픈 게 끝인데 그 용문신 아저씨한테 맞으면 진짜 그 아가리가 날아간다니까. 그 알잖아 그 동생이가 지털려요 진짜로. 이 없이 사는 바에는 조금 아픈 게 낫지 이게. 이게 나도 용기를 낸 거야. 나도 이게 잘못되면 나까지 같이 맞잖아. 신사적인 게 이제 여자친구한테 신사적인 게 아니었구나. 만약에 애인이 바뀐데 갑자기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나 오늘 노 팬티야라고 말한다면 넌 어떡할래? 그냥 즐기면 되지 그러면. 어떻게 즐겨? 그럼 뭐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뭐 그냥 뭐
말은 아끼겠습니다. 네. 신사니까 제가. 구독 눌러주세요. 아구 예뻐 잘했어. 칭찬도 해줄게요. 많이 예뻐해주세요. 또딱 싫어 싫어요.